몇 가지 그 우리가 오늘 불행히도 이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 같고 장기전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es! When do we want it? Now! What do we want? Peace! When do we want it? Now! What do we want? Peace! When do we want it? Now! What do we want? Peace! When do we want it? What do you want? When do you want it? 감사합니다. 우리 전쟁 나면 어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더 이상 대통령 짓거리를 못 해먹도록 열심히 외쳐서 우리가 꼭 이놈을 끌어내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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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따라해 주십시오. 굴종, 불륜외교, 윤석열을 몰아내자! 신일,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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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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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역적, 내국 역적,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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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바라먹은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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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이 독립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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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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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계약 강행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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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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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곧 준비되겠습니다. 네, 눈앞에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구호는 3개 정도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너무 긴 성명성 때문에 조금 다운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네! 아유,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전쟁 얘기 평화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 탓한 민주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동계약 강행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피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않아도 그 뜻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리라. 해방되는 날, 해방되는 날, 희망찬 내 위에 따르고 우리 맞섰다. 변치 않을 공지요. 그대 영원한 투쟁 어느 나의 동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를 아주 잘했으면 내가 자유반을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사람들 윤은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쪽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온 거가 뭐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모였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저쪽이든 이쪽이든. 오영수 해양반유 윤석열이 내년에는 반드시 감옥에 갈 생각인데 내 생각에는 사형을 당할 것 같아요. 윤석열은. 그리고 윤석열 마누라하고 장모는 감옥에서 무기징역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윤석열이가 범했는데요. 우리 민족에게. 첫째는 너는 종놈의 자세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은 원래 주인의식이 투철한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대주의 종놈 자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걸 또다시 윤석열이가 이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외놈의 그 종인 줄 알았는데 이놈은 외놈보다 더한 외놈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외구 좀비 윤석열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이완용을 우리가 최고로 욕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이완용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반드시 퇴진시켜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그 당위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은 후쿠시마 핵폐수 있잖아요. 그걸 방류해가지고 이 지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지구를 망가뜨리는 거를 이게 방지하려면은 윤석열을 사용시키지 않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이면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퇴진시키자 말자 윤석열 같은 놈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지구를 위해서. 예, 그래서 윤석열을 퇴진하라. 이거 퇴진하라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여기 미국이고 또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재밌게 누가 시위를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영어로 간단하게 구호 한번 외쳐볼 텐데요. 제가 스텝 다운 윤석열 하면 여러분들이 스텝 다운 윤석열 저는 다 따라하시면 돼요. 세 번 할게요. 스텝 다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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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secute 김건희! Prosecute 김건희! Liar liar 윤석열! Liar liar 윤석열! Traitor traitor 윤석열! 마지막으로 힘차게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남아자던 뜨거운 맹세 으제 네 공지도 갔네 없고 깃발만 나올까 예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끝났습니다. 목마른 분들 주세요.